관상으로 보나, 지금 그 사주로 보나, 응? 그냥 꽃이다. 근데 어떤 꽃이냐? 어떤 바람에도 그냥 우유부단하게 흔들리지 않고, 약하게 흔들리지 않고, 그렇다고 강하게 무뚝하지도 않고, 응? 아기도 없고, 못 없고, 내 주관은 뚜렷하다는 거야. 네. 뭔지 알겠죠? 네. 그래서 바람이 흔들 정도로 우유부단하지도 않고,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가 정말로 한번 마음을 먹잖아요? 나 절에 들어갈래! 그러잖아요? 그러면 진짜 머리 빈다, 그 다음날. 어?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보면, 나 쟤한테 반드시 갚아줄 거야! 라고 마음 먹잖아요, 또? 또 반드시 갚는다. 뭔지 알겠죠? 한마디로 내가 뭐 할 거야 그러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. 우유부단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기가 얇지 않고 바람이 흔들리지 않다는 게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삶을 산다. 응? 외롭고 뭐 외롭과 고독과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고독하고 내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답답하다. 그죠? 어떻게 보면 나는 절간의 중이다. 응? 내 삶 자체가. 하지만 난 그것도 괜찮다. 그죠? 하지만 좀 즐겁게 연보를 외우고 싶다. 지금 그러고 있는 격인데 직업이 뭐예요, 정확하게? 그 소설가 책 쓰고 있습니다. 집에서? 네. 어휴, 멋있다. 죽 맞네요. 집에서 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? 네, 안 나가 잘 안 나가요. 연보이 재미없어요? 근데 재미없다기보다 좀 성공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고 또 너무 맞아요.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기도 하고 혼자서 꿋꿋하니까 어떤 바람도 따라가지도 않고 이제서야 그걸 좀 느끼는 것 같은데 네 솔직히 그렇죠. 어떤 인간관계 네. 뭐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혼자고잉 네. 그냥 오로지 혼자야.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거예요. 집에서 연불한다. 이 소리를 절간의 중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연불이 재미없는 건 내 일이 재미없는 거죠. 연불은 스님의 일이니까. 불자의 일이니까. 그런데 재미없다는 건 내가 지금 궁핍하다야. 그죠? 예. 밥은 먹어요? 예?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. 본인이. 근데 그것 또한 나는 좀 잘 해낼 수 있어. 이까짓 거 뭐 어때? 어? 소설가 정신으로. 진정한 작가야. 배고픈 예술인이지. 지금 현재. 근데 지금 배가 고프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령을 찾고도 쉽다. 응? 근데 그게 되냐? 안 되지. 왜? 내가 이미 그렇게 또 굳어져 왔는데. 그죠?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고지식이라고 할게요. 그 고지식이 나 자신도 꺾지 못한다 이제 그죠? 꺾고 싶어도 배가 고파도 나한테 묻고 싶은 것 좀 물어보세요. 근데 이걸 해서 계속 잘 될 수 있을지 사실 가장 그게 궁금하고요. 또 뭐 사실 결혼에 대해서 큰 생각은 없지만은 뭐 정말로 그냥 아예 인연이 없는 건지 연애 해봤어요? 두 번 정도에. 두 번? 네. 최근에 한 게, 마지막에 한 게 언제예요? 마지막은 한 2, 3년 됐나? 별로, 예, 연애도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.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? 난 들어보고 싶어서. 예?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? 한 명은 통보 회사원이었고요. 한 명은 이제 요리하는. 요리사? 네. 어디 요리사? 일식. 일식. 네. 어떻게 마음이 열렸을까? 둘 다 똑같았어요. 제가 술을 좀 좋아해서 그냥 술 먹다 보면 뭐 혼술 자주 하시겠어요? 네. 그죠? 그러니까 술을 좋아한다기보다도 술이 친구지. 네. 그죠?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. 점 나오는 대로니? 지금 혼자 있어요? 집에? 언니랑 살아요. 언니랑?
본인은 이 일을 해야 될지 힘들다고 해서 일안 하면 이제 할 일이 없다. 일 아니면요? 다른 일을 하기 힘들다. 이미 굳어진 것도 있지만 본인 사주에는 예, 지금 글 쓰는 거 여기에 길들어진 이 삶이 다일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그래, 점쟁이가잉? 점사가 그래요.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한다는 거는 무덤을 파는 격이고 또다시 돌아오는 길이다. 다른 거는 또 본인한테 내가 보기에는 위험하다. 예, 어차피 오래 하지도 못하고 바로 꺾여 돌아온다. 그래서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다, 이제 현실은. 뭐 조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면 뭐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뭐또 이런 마음이었겠지만, 그죠? 이거 난꼭할수 있어, 성공할 수 있어, 이런 마음이었겠지만, 그때 만약에 내가 이게 아닌가라고 했으면 참 길이 많겠지만, 뭐든지 때라는 게 있잖아요, 그쵸? 공부도 때가 있고 뭐도 때가 있고. 근데 본인 사주에는 워낙에 이 직업이 솔직히 맞고, 그리고 맞는 걸 해왔고, 그래서 굳히지 않았고, 본인이 또 굳어져 온이 시점에서는, 이 때에서는 이거를 버릴 수가 없고, 때도 그렇고, 본인은 굳어졌고, 본인 사주에 너무 잘 맞고. 그런데 뭐가 없냐? 술하고 친구를 하지 말고, 남자친구 만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사귀를 했어야 돼. 본인은 비유에 안 맞고 어렵고, 본인은 사람이 글을 쓰는 거는 쉽겠지만 막상 사람을 대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, 본인. 뭔가 뭐 믿음이 가기 전에 의심도 가고 막 그런, 그거는 사람하고 좀 가까워졌을 때 믿음도 가고 의심도 가는 거거든. 의심도 믿음도 갈 선이 없다. 그 선을 넘어야 의심스럽고, 그 선을 넘어야 뭐 믿음도 가고, 이런 게 인간관계잖아요. 그런데 본인은 그선 앞에서 다시 돌아온다.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어렵다, 어려웠다. 그리고 어렵다기보다도 내가 그냥 하지 않았다. 항상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.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. 본인이 사람을 많은 것을 피한 것이고 가지 않은 것이야. 내가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요. 나는 여기서 걸어 들어왔죠. 난 연예인이 걸어 들어온 줄 알았어요. 아, 정말로. 제가 처음 볼 때는 어떤 신도들이 선생님이 막 이렇게, 어유 인상 좋아요. 그러면 선생님 다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,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다 그게 아니라, 난 진짜 연예인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여기 딱 앉아서 지금 나한테 하는 말에, 제가 뭐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. 주변에 사람은 다 본인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. 응? 충분히.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는 거야. 내가 관심이 없었고, 내가 오히려 내일의 집중을, 그냥 어차피 소설은 혼자 쓰잖아요. 그러니까는 소설에만 집중을 한 거지, 사회생활에 집중을 못 했고. 그러면 소설가가 소설만 잘 쓰면 되지. 잘쓴 소설도 잘 팔리거나 잘좀 적어대고 누가 잘 평가해 주려면은, 또는 사람들하고 잘 섞여 봐야 또잘 써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근데 그잘할수 있는 것들을, 요소들을 본인이 아예 다 벽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밀렸지. 밀린단 말이에요, 억울하게. 이제부터는 다른 길을 가야 되나라고 해도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봐. 왜? 본인이 비유에 안 맞아. 그러면 어떻게 할까? 이 길을 그냥 가야지. 가대. 본인과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주변에. 그치? 뭐 교수들도 있고 다 많을 거 아니에요. 문을 열고 방에서 소설만 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. 알았죠? 집에서 혼술하지 말고, 그술 남자친구랑만 먹지 말고, 밖에서 사람들하고 일얘기를 하면서 어울리고 만나고, 응? 학생들도 보고, 제자들도 좀 만들고, 이런 대내적인 활동을 하세요. 왜? 내가 보기에는 내가 뭐 소설을 잘 알지 못합니다. 내가 뭐 평가를 할수 있는 뭐 수준도 없고,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, 나하고는 뭐 무관하겠지만, 이 정도는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본인이 소설은 잘 썼을 거라고 봐. 이거는 내가 보지 못한 평가를 하는 거니까 평가자가 점사야잉? 그죠? 내가 평가할 능력도 없고잉? 점사가 그래요, 할아버지가. 그런데 그잘쓴 소설을 갖다가
잘 굴러가게 해줄 수 있는 배경이 없다고 봐. 내 말 안 들릴 거예요. 뺏기면 뺏겼지. 도둑 맞았으면 도둑 맞았지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내 글을 도둑 맞았으면 도둑 맞았지. 누가 글을 갖다가 나를 잘 일으켜준 그게 없다고, 인간이. 그 줄이. 그게 다 어디 있어요? 다 사람에 있거든. 근데 본인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지. 소설은 잘 썼는데 이 소설을 잘 나가게 해주는 것은 이 소설을 잘 팔려야 본인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. 그쵸. 이름도 날리는 거고. 그쵸. 응? 이름만 날릴까? 이름 한번 날리면 인물도 날리겠다, 내가 보기에는. 예?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런데 여기 하고 아예 그냥 딱 등을 돌리고 살았으니 본인이 세상에 뭐가 없다? 소설 많이 쓰니까 알 거 아니에요. 독부장군 없다. 알겠어요? 네. 본인이 이용도 당했다고 봐. 글적인 이용. 뺏겼다고 봐. 어? 내 말 틀리지 않을 거예요. 그죠? 그래요. 그래서 지금부터 대내 활동을 많이 해. 어? 집에서만 있고 소설만 쓰지 말고 쓰라고 하면 본인은 막 이게 나올 거야. 머리에서. 뭔 말인지 알죠? 네. 뭐 시간이 모자라지도 않을 거야, 본인은. 그렇죠. 이미 준비된, 내가 보기에는. 아주 무기는 단단한데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. 총알은 확실한데 이 총알이 장결된 총들이 없다고. 근데 왜 없을까? 있어. 본인이 거기 총들을 이렇게 등을 졌단 말이야. 총알만 쥐고 있으면 뭐 할 거야? 뭐 던지면 뭐 이게 뭐 효과나 있냐? 그죠? 총집에 들어가서 총기에 들어가서 총알이 팍 하고 터지는 거잖아요. 그죠? 멀리 날아가는 거고. 예. 네. 사회생활 하세요. 네.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. 응? 글 쓰시는 분인데. 그래서 어떤 루트를 잘 찾아가지고 본인이 주변부터 이렇게 이렇게 본인한테 본인 나는 사랑이 없더라고요. 천만의 말씀. 알겠어요? 네. 사람은 많아요. 그 중에는 나를 이용한 놈도 있고 나를 도와줄 놈도 있고 어? 또는 뭐 그냥 나하고 그냥 대화 정도 해준 놈이 있을 거야. 서로 응원 정도인. 그런데 이용한 놈이나 나 내 뒤통수 치는 놈한테 딱 먼저 접하다 보니까 본인 마음이 다쳤단 말이야. 알았어요? 근데 그런 놈이 있으면 날 도와준 놈도 있어. 그래서 마음이 다쳤다고 해서 아예 세상과 등을 지면 안 돼요. 알았죠? 그러면 나 무조건 나 혼자고 되는 일이. 뭔지 알겠죠? 섞여야지.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까 나한테 질문했잖아.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. 이거 해야 돼. 이거 하는 본인. 이게 본인 생명이고 본인의 삶이고. 알았어요? 네. 그냥 버리는 거는 내 심장을 버리는 거랑 똑같다고 봐.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 딱 잡고 소설로서 내가 성공하겠다 하고 관계를 좀 가져. 사람들하고 선생님들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나고 어? 갤러리도 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서 서로 안부도 물어가면서 내 소설도 자연스럽게 써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. 선보여보고. 알았죠? 네. 그러면 열립니다. 본인이 문을 닫고 있었지? 본인은 실력이 없다는 건가? 예? 남이 와서 뭐 방향을 떠나서 어? 운이 없어서 이게 아니야. 운이 아무리 들어도 내가 열려 있어야 돼. 사람이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사람이 딱 닫았는데 운이 들어왔어도 뭐 문 앞에 있지. 알았죠? 네. 나가서 펼치세요. 더 묻고 싶은 거 있어요? 제가 연애를 두 번 해봤는데 둘 다 너무 거짓말만 한 남자만 만났는데 이건 제가 남자 보기 너무 없는 건가요? 그럼 이제 연애를 좀 피하려고요. 네. 연애를 피하세요. 아. 남자 보기 너무 없는 거 맞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남자는 많이 딸겠지. 예? 네? 그런데
남자 복이 왜 없는 게 맞냐고 내가 확, 딱 얘기하면 본인은 남자 복을 떠나서 남자 보는 눈이 없어. 남자가 아무리 많이 따는 건 좋은데 그 많은 남자들이 다 나를 속이는 놈만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. 그냥 술 먹고 그냥 통하면 그지? 한번 열리는 거지. 그러다 상처받으면 아주 다쳐버리고, 그쵸? 네. 그러다가 또 무드내릴 때 또 술 좀 먹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에이 하고 또 열리는 거지. 남자 보는 눈이 없다고. 그래서 연애는 봐봐요.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. 지금 당장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가봐요.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아. 어? 뭔 말인지 알겠어요? 왜? 사주에도 뭐 사주야 뭐 고독하고 외로운 사주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? 외모는 그 반대야. 되게 화려해. 어? 그런데 본인이 뭔가 눈이 제대로 박혀야 날 쳐다보는 중에서 제대로 부르든가. 뭔지 알겠죠? 많이 대대적으로 조금 인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 저 사람 괜찮네 생각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딱 하는 상황도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맨날 외롭게 혼자 이렇게 했고 글 쓰고 뭐 안 되고 머리 막 뜯고 막 이렇게 딱 한숨 쉬고 있다가 그래서 술 딱 먹다 보니까 말을 통하니까 아 그죠? 예, 상황도 그렇고 남자분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나는 그래요. 결혼 본인은 사주에 애 없어. 아, 알았죠? 네. 그러면은 뭐 애 없으면 결혼 늦게 해도 된다. 애 낳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 같고. 네. 그러니까 그냥 결혼이라는 거는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았죠? 중요하지 않아. 뭐 나이가 있으면 애 자식을 낳고 싶고 빨리 나도 뭐 이러고 싶으면은 어 결혼이 급할 수도 있잖아.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알아듣잖아요. 아 하면은 아마 천까지는 감각으로 올 거야. 키 쪽으로 올지. 대신 당분간 내가 내 소설가로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몰입을 하고 대내 활동을 할 때 사람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사람이 항상. 어? 나쁜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상처받잖아. 그러면 본인이 글이 써져? 그쵸? 네. 모든 게 올스톱이잖아요. 본인은 그 손으로 쓰지만 마음으로 글을 쓰잖아. 이거하고 이거가 하나가 돼서, 그죠? 집중을 해서 쓰는데 이게 다쳐버리면, 아, 그죠? 그래서 내가 봐도 본인의 대내 활동을 또 시작하면은, 대내 활동 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남자가 따는데, 내가 보기엔 이번에는 반드시 또 거짓말쟁이다. 알았지? 근데 보통 거짓말쟁이가 아닐 수도 있다. 나를 갖다 완전히 파묻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. 아. 그래서 내 말을 굳게 들어. 네. 대내 활동은 해. 하지만 남자는 안 만나겠어. 본인 남자 밝힌 여자도 아니잖아. 그죠? 남자가 독일해.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안 가도 믿어. 방구가. 그 대신 대외 활동을 해. 알았죠? 왜냐면, 하다가 또 거기서 수독이 올 것 같아서. 누가 당신을 또 이상한 길로 또 이끌어서 당신 마음 다치게 하면 그때는 그리고 뭐고 없어. 어떻게 했어? 말도 안 되지. 경험해봤죠? 네. 그죠? 또 그래요. 근데 이번에는 폭탄이야. 그래서 근간 3년은 활동을 하되, 3년은 연애는 하지 마라. 네. 어떤 누가 들어와도. 네. 알았죠?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세요. 네. 알았죠? 네. 거기까지 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